영화 상영과 함께 이렇게 연주해 주신 진상태 선생님 앞으로 모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약간 지연돼서 영화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바로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짧게 궁금한 점들을 이렇게 여쭤보고 여러분들 얘기를 듣고 또 질의응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 영화 상영 전에 말씀은 드렸지만 무성 영화 상영하면서 하는 이제 반주 형식의 거는 아닐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연주하신 거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이렇게 이 영화는 원래 무성 영화가 아니고 사운드 트랙이 있던 영화인데 그 발견된 당시에 이제 사운드가 유실된 상태로 발견이 돼서 오늘날에는 원래 이제 사운드를 들을 수 없는 상태인 건데, 이런 영화들을 지금 다시 상영을 한다고 할 때 그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운드나 목소리를 더 붙인다고 하면 어느 정도 영화의 서사적인 흐름에 맞게 혹은 저 장면에 어울리는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어울리는 어떤 사운드나 목소리들을 실제로 인간이 내거나 혹은 그런 도구들을 수정가에서 약간 유사한 어떤 대체할 만한 사운드들을 내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하신 거는 그런 쪽은 아니었고, 일단 제가 이제 오늘 연주 리허설 하거나 상영 도중에 이렇게 본 걸로 생각을 해보면 오늘 연주는 오히려 이 영화를 보는 동안 이 영화가 사운드 트랙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각성을 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리 자체도 가끔 이제 우리가 영화 보러 갔을 때 그 기술적인 실수로 인해서 그 듣게 된 어떤 사운드 트랙 노이즈 같은 것도 있고, 근데 꼭 그런 것만 있었던 건 아니었고, 어떤 거는 또 각 장면의 어떤 느낌하고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소리들도 있었고요. 네. 그건 이제 영화하고 결부시켜서 생각했을 때 그런 사운드였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 얘기를 드릴 건 그 소리를 이 스피커 배치한 것도 약간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듣게 될 소리가 이 영화의 원래 사운드 트랙이 사라졌고 그거와 다른 무언가의 소리를 들을 거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이제 배치가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보통 스크린 뒤에 있는 또 일반적인 어떤 영화 상영할 때 쓰이는 스피커가 아니고 이제 별도로 배치를 한 거 외에, 그리고 이 영화 상영할 때 이제 이 벽면에 요 스피커들이 붙어 있는데, 이 스피커들은 실제 다른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도 지금 라디오들이 하나씩 놓여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이제 그 사운드들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보면 그 극장이라는 공간에 원래 배치되어 있는 스피커를 대체하는 다른 방식의 어떤 그 사운드 소스를 쓴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영화와 관련해서 한 거 외에 또 여러분들이 들은 소리는 이제 영화를 약간 밀어놓고 생각한다면 한편으로는 이제 어떤 사물의 소리를 실제로 이제 들은 거, 그러니까 이 자체를 하나의 그냥 공연 연주로 놓고 본다면 또 이제 그동안 해오셨던 어떤 연주, 특히 이제 관심을 갖고 하셨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개조하거나 해서 이제 그 드라이브란 디바이스 자체에서 나오는 사운드를 이제 활용을 하셨는데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전에 연주를 들으신 다른 연주를 보신 분들도 있고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첫째는 이 영화 그 상영에 맞춰서 연주를 준비하면서 이제 사운드 설계를 어떻게 하셨는지, 두 번째는 오늘 활용한 이제 그 연주를 위해서 활용한 어떤 디바이스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 이제 먼저 얘기를 듣고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머리를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일단 뭐 이 공연을 위해서 제가 따로 만든 거는 없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뭐 제가 해오던 것을 보셨던 분은 아시겠고 안 보셨던 분은 모르시겠지만, 뭐 제가 계속 이제 하드디스크를 개조하거나 아니면 하드디스크 내에 어떤 발생할 수 있는 음들로 계속 제가 음악 작업을 해왔었는데, 그것
것들을 이제 크게 덩이를 잡아가지고 하나, 두 개의 셋이 있다면 그 두 개의 셋을 연결해가지고 낼 수 있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해서 오늘 거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라디오 있는 것들은 제가 그 하드디스크에다가 보통은 뭐 다른 음들을 섞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많이 섞는 것들이 라디오고 제가 기본적으로 저 라디오라는 디바이스에 대해서 상당히 친숙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스피커 있는 대로 올려놓고 거기에서 무선으로 뭔가 조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사실은 저 지금 층이 뭐 이렇게 스피커들이 거의 한 20개 가까이 달려있는 것 같은데 저걸로 공연하다가 제가 여기 장비 다 태워먹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었고 그리고 라디오라는 디바이스가 하나 정도라면은 적어든 한 2와트, 3와트 정도의 아주 작은 스피커지만 이걸 8개, 뭐 10개 뭉쳐가지고 내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소리에 세기는 세지니까요. 그리고 전파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다른 접근들을 제 디바이스들을 가지고 연주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단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뭐 뒤에 보이는 앞에 보이는 제가 보기에는 앞에 보였던 그 영상들은 사실은 뭐 그런 제가 뭔가 연주를 하기 위해서 그 영상들을 참고해가지고 준비했던 것들은 없고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우연하게 뭐 맞닥뜨려져서 겹치는 부분도 있었고 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던 것은 제가 그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제가 특히 뭐 이런 공간에서 연주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에 맞추어서 예, 음의 양을 일단은 어느 정도 잡고 들어갔던 부분이 있고요.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오늘 그 준비하시는 거 보면서 이제 처음 봤던 게 그 전에 이제 하드디스크 활용해가지고 연주하거나 활용하시는 건 봤었는데 오늘 이제 쓰신 거를 보니까 이걸 이제 약간 구조는 그러니까 예, 결국은 하드디스크를 쓴 거죠. 쓴 건데 네. 약간 레코드 플레이어와 유사한 형태의 예. 개조를 해오셔가지고 예. 예, 이제 디스크도 몇 개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사운드들이 조금씩 있었는데 네. 이제 이 작업 이제 최근에 이렇게 시작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 예. 예. 올해 들어서 시작한 거죠. 예. 예, 올해 들어서 시작한 거고 실제적으로 하드디스크 안에 있는 내용물들은 이제 다 디지털이라는 어떤 컴퓨터라든지 그런 다른 정보들로 읽혀지지만 제가 관심 있었던 부분은 이제 하드디스크에서 이제 발생될 수 있는 물리적인 소리들 그것들로 어떤 물리적인 소리들을 얻을 수 있을까에 더 관심이 많았고 그동안은 이제 아주 그 하드디스크가 데이터를 읽을 때 쓰는 헤드라는 부분만 중점적으로 많이 썼었는데 최근에 이제 하드디스크의 스핀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그 스핀들이 돌 때 혹은 하드디스크의 그 음반 자체가 돌 때 그것들을 가지고 어떤 음을 발생시키거나든지 최종적으로는 거기에다가 기록을 하고 그 기록을 영상, 음향 또는 영상 그렇게 다양한 출력들로 뽑아내는 것들이 요즘 저의 관심사입니다. 네, 그 뒤에 오늘은 좀 뒤쪽에 그 자리하셔서 연주를 하셨었는데 오늘 이제 대상 끝나고 나서 나가시기 전에 한번 오늘 어떤 그 장비들을 썼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아 이런 디바이스에서 나오는 소리를 오늘 들었던 거구나 하고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주 같은 경우에 내가 지금 어떤 장치나 어떤 사물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는가를 유추해보고 또 한번 살펴보고 하는 것도 재미있는 일인 것 같아서 예 그리고 이제 영화와 관련해서는 일단 오늘
뭐 크게 뭐 맞추어서 연주를 하신 것도 아니고 그런 준비를 하신 것도 아니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예. 일단 오늘 오시기 전에 영화를 먼저 보시고 한번 구성을 해보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 오늘 연주는 한편으로 보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해봤던 게 그러면 연주 시간이 엄청 길었다는 거. 그 전에 하신 거 이제 80분을 솔로로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거니까 그래서 오늘 연주 준비하시면서 영화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또 이 정도의 러닝 타임에 맞추어서 그 시간 동안 내가 갈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략적인 구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시면 장면들이 바뀔 때마다 어떤 시간 타임을 체크를 하면서 준비를 하긴 했었는데 제가 뭘 다 꾸려놓고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해야지 했던 게 아니고 어떤 장면들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제가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흐르다 시간이 흐르고 내가 뭔가에 집중하게 되면은 사실은 영상을 보면서 저런 연주를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자리라든지 그런 것들도 상당히 고려를 많이 했지만 결국은 제가 영화를 그냥 감각적으로 어떤 장면들이 스쳐 지나가는지 정도는 알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장면을 어떤 뭐 줄거리를 생각을 하면서 저 배우가 뭐 어떤 액션을 한다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 게 아니라 어떤 장면들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시간들을 적어놨어요. 그냥 뭐 30분에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고 43분쯤에 이렇게 지나가고 그래서 그것들을 한 두 번 정도 보고 나서 이제 그 적어놓은 숫자들로 그 숫자들을 생각을 해가면서 이 정도쯤은 이렇게 바뀌겠구나 그냥 감각적으로만 좀 숙지를 하고 예, 연주는 이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야겠다 그냥 연주의 자유도는 어느 정도 일정 정도 확보를 한 채 예, 시간에 대해서만 감각을 가지는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아마 그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거는 좀 궁금하셨겠다 싶은 것들을 제가 먼저 여쭤봤었고 구성에 대해서는 좀 여쭤봤는데 이제 지금 얘기하신 거와 별도로 오늘 영화 보시면서 그리고 연주 들으시면서 한번 여쭤보고 싶다 혹은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나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으신 게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아, 여기 예. 마이크 가져다 드릴게요. 네. 예, 보통 이런 공간에서 연주할 기회가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보통은 어떤 공간에서 연주를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이제 뭐 다른 점이 있다면 아니면 공통점이 있다면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일단 제 신분을 좀 기본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자영업자고요. 예, 자영업자라서 뭐 요즘은 사무실 없이도 보면 그 일을 보는 사람들이 많지만 저는 운이 좋게도 일단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사무실로 쓰고 뭐 주말이라든지 혹은 뭐 일정이 맞을 때 그럴 때 이제 사무실 짓기들을 다 밀어놓고 예, 공연을 하겠답시고 뭐 책상을 갖다 놓고 의자를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공연합니다. 예, 그런 조그만한 진짜 뭐 8평 7평밖에 안 되는 그런 조그만 공간에서 공연을 계속 해오고 있고요. 뭐 물론 그런 곳에서만 공연을 하는 건 아니고 뭐 아주 뭐 넓은 곳에서도 공연을 해봤고 혹은 제 사무실보다 더 좁은 곳에서도 공연을 해봤고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딱 들어가서 느껴지는 어떤 울림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쪽 여기 앞쪽 뒤쪽에는 전부 다 방음판이라고 해야 되나 흡음판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그런 것들이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공간에서 어떤 울림 자체가 양벽 쪽으로 흡수가 되는 좀 느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장
어떤 공간들을 맞닥뜨렸을 때 가장 많이 보고요. 그것들에 따라서 제가 낼 수 있는 소리들도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많이 하고요. 아무래도 제가 그런 공간을 운영, 작은 공간을 운영하기 때문에 작은 공간이 조금 더 편안하고, 그리고 그 작은 공간에서 낼 수 있는 PA, 그러니까 이런 스피커들을 통하지 않은 어쿠스틱들을 관객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작은 공간을 조금 더 선호하긴 하는데, 이런 극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더 어떤 음들에 대해서 뭐 울림 같은 게 없고, 그 울림들이 없다 보니까 그 울림으로 인해 가지고 다양한 소리를 또 만들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음량을 조금 더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편이고요. 뭐 그 이외에도 이제 갤러리라든지 혹은 아주 뭐 PA가 아주 대단히 잘 되어 있는 공연장에서도 공연을 해봤지만, 기본적으로 그것들에 맞춰서 뭘 준비한다기보다는 그 상황을 제가 어디에 갔는가, 그 상황을 보고서 그 자리에서 준비를 하는 편이 많습니다. 제가 제대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본인이 하는 일들을 잘 얘기를 안 하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혹시 그 뭐 그 이전에 진상태 선생님 연주를 들어보셨거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이제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 뭐 본인이 말씀하신 유명하셔서 그러면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면, 재작년부터 이제 그 다돌림픽이라는 이름으로 그 즉흥 실험음악 페스티벌을 이제 조직을 하셔서 원래 예술 공장에서 그 3일씩 잡아가지고 작년까지 그 2년차 이렇게 진행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외에 이런 즉흥 실험음악 연주자분들을 초청을 하셔서 하루에 이제 세네 프로그램 정도씩 물레예술 공장에서 금토일 이렇게 잡아서 2년 동안 해오셨는데, 올해는 그 아마 예산 문제로 없다고 하시고요. 세네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네, 다돌림픽이라는 더 했어요. 네, 이름에 맞게 앞으로는 4년에 한 번씩 개최하시는 걸로 하실 거라고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그와 별개로 아까 말씀하신 그 사무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돌림 사무실에서 뭐 그 한 달에 두세 차례씩 이렇게 보통은 금요일에 그 연주를 하고 있고, 궁금하신 분들은 그 다돌림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메일링 신청을 하시면 정기적으로 연주 소식이 날아옵니다. 네, 다돌림이 아니고. 네, DOTOLIM 하지 마세요. 도톨림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연주를 해오셨고, 올해 이 프로그램은 작년부터 진행을 해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 진상태 선생님과 함께 계속 뭐 여러 가지 연주나 이런 행사들을 같이 해오셨던 국내 이제 즉흥 실험음악 연주자들을 모시고 지금 영화 상영하면서 해오고 있는데요. 원래 임철민 감독님의 프리즈마 같은 경우를 감독님의 동의하에 또 감독님께서 이제 몇몇 부분들을 사운드를 소부한 버전을 만들어서 홍철기 씨가 연주를 하신 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필립 가렐의 그 계시자 상영을 하면서 이제 유한길 씨가 이제 연주를 하셨었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또 진상태 선생님이 사운드가 유실된 김기영 감독님의 그 작품을 보면서 또 연주를 하셨는데, 아마 다음에는 그 같이 공연하시는 분들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좋네. 예, 그 공연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가장 과격한 인물로 뽑히는 최준용 선생님을 모시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직 영화 상영이나 그런 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본인이 말씀을 안 해주셔서 이제 진상태 선생님 다른 연주나 이제 하시는 활동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른 질문이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목소리 들리시죠? 네.
네, 조금만 크게 얘기해 주십시오. 네. 선생님께서는 연주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연주라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막 오케스트라 연주 같이 하는 그런 데서 연주하는 멜로디나 뭐 화성 같은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음악의 파동이나 물리적 성질 같은 걸 굉장히 좋은데요.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그러니까 연주라는 게 이제 멜로디가 아니라 음악이 가지고 있는 뭐 물리적인 성질 같은 거 얘기한 그런 거 이제 주안점을 두어가지고 실험 연주 같은 걸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맞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맞고요. 정의는 사실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지만 처음부터 기타가 악기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은 다 악기라고 인정을 하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기타를 치고 있기 때문에 기타리스트라는 직업 자체가 있겠고 뭐 피아노 치는 사람도 그렇고 뭐 피아노의 역사로 흘러가서 보자 그러면 뭐 많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피아노라는 악기가 형성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노력을 했을 테고 저도 제가 갖고 있는 저에게 익숙한 것으로 악기를 만들다가 보니까 현재는 이제 하드디스크가 악기라고 뭐 누군가는 우긴다고 생각을 할 테고 저는 분명히 악기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연주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 같은 사람이 하나 더 늘어난다든가 혹은 유사한 것으로 다른 것들을 연주하고 있다고 하면은 어떤 이런 디바이스 개의 무언가를 다루는 연주자라고 불리울 테죠. 하지만 이것들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한 100명 정도만 더 늘어난다 그러면은 이제 하드디스크 연주가 뭐 어떤 레귤러한 어떤 그런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지금은 낯설어 보이지만 결국은 이것을 계속 예, 제 나름대로 발전을 시키고 제 나름대로 다른 가능성을 찾아보고 하면서 계속 선보인다면은 사람들도 인식이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분 말씀 주실 분 있으신가요? 예. 연주하는 모습을 못 봐가지고 그 정확하게 어떻게 하시는지는 몰라서 그런데 저는 제가 하드디스크 연주하는 거를 몇 번 봤었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완결된 디바이스가 아니니까 하나씩 추가하고 이러시면서 의도하지 않게 내려고 했던 소리가 자꾸 안 나거나 붙이려고 했던 게 안 붙거나 막 떨어지거나 이래가지고 원래 의도하셨던 시간보다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원래 의도하셨던 소리를 못 내신다든지 다른 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근데 오늘 제가 이거 그 진한태 선생님께서 이거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영화는 뭐 러닝타임이 정해져 있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궁금했었어요. 근데 들으면서 계속 아 이건 실수인가 아니면 의도된 건가 생각을 하면서 들었는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알 수가 없었는데 이 영화에 맞는 상영을 그 연주를 준비하시면서 그런 위험 요소들을 미연에 제거를 하신 건지 아니면 우연히 러닝타임을 딱 맞추신 건지 순발력이었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보면서.
일단 세 가지가 다 있을 것 같고요. 그거를 뭐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은 몇 대 몇 대 몇 뭐 3대 4대 3 비율로 그렇게 됐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매번 연주에서 어떤 의도하지 않은 어떤 실수라고 하면은 좀 그렇고 오히려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라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 것이 예 그것들이 어떤 좋은 연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가 어떤 하드디스크가 음을 낼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상황에서 어떤 상황들이 돌발 상황이 생기든지 그 돌발 상황이 생겼는데 만약에 그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 그거를 될 수 있는 한 그 돌발 상황이 만들어낸 어떤 좋은 소리들을 계속 유지해가면서 가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고요. 아마도 중반 후반부터 해가지고 어떤 뭐 신디사이저 같은 거대한 루프 같은 게 계속 도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텐데 그게 오늘 제가 리허설 할 때는 한 번도 없었던 상황인데 그게 괜찮아 보여서 그 루프를 계속 돌리게끔 어떻게든 그 루프가 계속 살아있게끔 잡아놓고 계속 그걸 가두어 놓는 게 중후반부터 제가 이걸 계속 잡아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러닝타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이 영화를 한 두 번 정도 보고 계속 숫자를 적어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숫자를 적으면서 이게 시작되면서부터 이 정도쯤에는 이렇게 바뀌겠지, 저 정도쯤엔 저렇게 바뀌겠지에 대한 어떤 대략적인 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대략적인 감이 조금 더 앞에, 그러니까 타임라인 조금 더 앞에 있으면은 뭐 한 끝나기 전 2분, 3분 정도가 되면은 예, 갑자기 스크린을 보면서 이제 끝날 때쯤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만약에 그게 감이 점점 뒤로 가가지고 끝나고 있는데도 계속 하염없이 연주를 한다 그러면은 뭐 말 그대로 진짜 계속 뭐 끝남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주를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은 생각보다도 좀 한 2, 3분 정도 앞에 있어가지고 그거 여기에서 끝나는 상황들을 보고서 제가 소리들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질문이 더 뭐였죠? 생각이 잘 안 나요. 그걸 더 많이 다 됐습니다. 네. 네, 또 다른 분 말씀 주실 분 있으신가요? 네. 네, 저는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신 용 선생님한테 좀 질문하고 싶은데요. 그 방금 전에 다음 공연을 최준영 선생님과 하시겠다 하셨는데 저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임천미 감독하고 홍철기 선생님의 그 공연이나 그 다음에 이제 필립 가렌하고 그 유한길 선생님의 작업이나 오늘 같이 이렇게 김기영 감독하고 진영 선생님의 연주가 사실은 그 이미지랑 사운드가 사실 계속 이제 무성 영화와는 달리 이렇게 이미지에 종속된 음악은 계속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번의 공연이 미묘하게 그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획하실 때 이 어떻게 그러니까 완전히 이미지와 사운드가 이렇게 분리된다면 그 조합이 자의적으로 늘 기획이 되신 건지 아니면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러니까 어떤 영화죠 그런 영상을 떠올리고 그에 맞는 그 지금 연주하시는 선생님들 이렇게 떠올리신 건지 아니면 연주자분들을 먼저 떠올리고 이미지를 생각하신 건지 이 기획할 때 그 조합의 어떤 규칙이랄까요 그런 게 어떻게 기획을 하셨는지 혹은 다음에 미리 최진현 선생님의 음악에 맞는 영상은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런 게 살짝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혀 생각한 게 없고요. 아직 네. 일단 그 올해 연주하신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늘이 이게 다섯 번째
시간이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맨 처음에 이 프로그램 처음 했던 거는 이제 그 진호가 선생님께 그 미친한 페이지 방영하면서 파트타임 스위트가 연주를 하고 그때는 또 그 신보선 시인이 또 낭송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쌍여백캐트의 텔레비전 단편극들을 상영하면서 악어들이 연주를 하고 이제 그렇게도 해봤었고 근데 그 연주자하고 이렇게 영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낭송이나 낭독 같은 건 없었는데 이렇게 할 때 영화를 떠올리고 이런 연주자분들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뭐 이분들이 작업하시는 뭐 음악 혹은 뭐 문화 이런 것들이 이 영화 굉장히 잘 어울린다 이런 것 때문에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이 연주하시는 분들이 그 이런 특히 무성 영화 연주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가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맡겼을 때 거의 이렇게 반주 형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런 분도 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영화를 보면서 무성 영화 보면서 반주 음악을 들으면서 볼 때 우리는 그 반주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 영화의 어떤 감정을 북돋아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원래 그 무성 영화가 만들어졌을 때 그 같이 이제 작곡된 음악들이 꽤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이제 무성 영화 상영할 때 뭐 틀어놓는 혹은 구조적으로 연주되는 반주 음악은 사실상 졸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혹은 이제 오히려 이 스크린을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다른 데로 분산되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혹은 청각적인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서 그냥 약간 보조적인 수단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라면 오히려 사운드가 아예 없이 보는 게 나올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영화를 보면서 원래 영화와 결부되어 있지 않은 사운드를 들려줄 거랍니다. 작곡된 음악이 아니라 그냥 그 반주되는 음악이라는 건 원래 영화하고는 결부되어 있는 음악이 아닌데 그런 걸 들려줄 거라면 그렇게 종속적으로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의 뭐 신체적인 감각적인 걸 조금 편안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식의 연주보다는 이 그런 부수적인 뭐 종속적인 역할이 아니고 내가 여기 있다라는 걸 드러내기도 하면서 그리고 이 사운드하고 이미지하고 이게 뭐 아주 자명하게 이렇게 맞아 들어가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어울린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뭐지? 착각이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그냥 잊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좀 계속 각성하면서 보게 되는 영화 상영 경험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이 행사를 다섯 번째 해오면서 영화를 보시고 이제 그런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보고 뭐 산만해서 좀 집중이 안 된다. 혹은 영화에 집중을 할 수가 없다. 근데 그럴 수 있겠다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약간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악이 그 보조적으로 나를 이렇게 영화에 몰입하도록 부수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음악이 오히려 이미지하고 좀 엇나가거나 오히려 독립적으로 갈 때 그거에 저항하면서 이미지에 몰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그 몰입 욕구가 강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영화에 아주 감각적인 분들의 경우에는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게 반주라고 하는 게 반드시 영화에 대한 몰입도를 뭐 증강시키느냐 감퇴시키느냐 그거는 상당히 상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 됐었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그 영화하고 연주되는 이런 음악들이 이제 대체로 경음악이거나 피아노 반주인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사운드의 종류나 그리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악기의 종류, 연주의 방식의 종류는 무수히 많은데 왜 우리는 영화관에서 무성 영화 볼 때는 경음악이나 피아노 반주와 함께하는 것만 들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아주 그냥 사소한 반발식 같은 것도 조금 있었고 그래서 뭐 앞으로 할 때 어떤 것들이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 또 이제
그 지금 계속 같이 해오고 있는 영상자료원의 모은영 선생님하고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그동안 조금 얘기를 했던 거는 이제 이런 그 이제 또 국내에 이런 즉흥 실험음악 하시는 분들 오시고도 했었는데, 뭐 기회가 되면 또 뭐 다돌림 같은 데서 초청해서 하시기도 하는 해외 연주자분들도 초청해서 해보고 싶기도 하고, 좀 다른 성격의 즉흥음악들, 그리고 이제 그 뭐 외국 영화 그동안 상영했던 거는 대체로는 약간 실험적인 계열의 영화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필립 가렐의 영화도 그랬고, 베켓의 영화도 그랬고, 임철민 감독님의 영화도 그랬었고, 미친 한 페이지도 그랬었고, 다 좀 실험적인 계열의 영화였는데, 이제 그렇게 떠올렸던 거는 연주하시는 분들과 낭독하시는 분들의 작업 성격을 어느 정도는 고려해서 그랬던 게 맞아요. 그래서. 근데 오히려 엇나갈 거면 더 엇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처음으로 해본 게 굉장히 내러티브가 탄탄한 영화를 한 편 가져오자. 다만 사운드가 유실됐기 때문에 내러티브가 추정만 가능한 영화. 그런데 이제 다음번에는 만약에 무성 영화를 하나 고른다면 최준용 씨는 굉장히 과격한 이제 음악을 하시는데, 과격하지 않아요? 네, 과격하다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떠오르시는 뭔가 뭐 피지컬한 물리적인 과격함은 아닌 거예요. 예, 그렇죠. 네, 그 거기에 뭐 예를 들면 뭐 고전적인 어떤 무성 영화인데 그 오갈 데 없는 완벽한 멜로드라마와 함께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는 있어요. 그랬을 때는 어떨까. 그러니까 꼭 이렇게 뭐 음악을 고려해서 영화라는 것도 아주 실험적이거나 반대로 기부적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런 뭐 아주 우리가 볼 수 있는 작품 중에 고전적이고 흔히 관습적이라고 이야기되는 멜로드라마 라고 하는 것들과 더불어서 또 이런 음악을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생각해 보니까 그 이미지 자체도 좀 실험적이고 음악 자체도 실험적인데, 그게 또 엇나간다기보다 상호 조응해가지고 만들어내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피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한 가지 붙으면은, 저의 경우만을 딱 떼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 저한테 얘기하셨을 때 어떤 영화를 모르시겠어요? 라고, 어떤 영화가 좋으세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았고 이런 거였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그냥 흘려가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해요. 아, 네. 그때 말씀하셨던 거는 영화 성격이 이런 거였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신 건 아니었고, 뭐 10분에서 15분 정도 되는 짧은 영화들을 4개, 5개 정도 해서 각각의 영화에 맞게 다른 성격의 연주를 해보면 좋겠다고 얘기는 하셨었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전에 이제 뭐 유한길 씨하고 한유주 씨 하셨을 때나 아니면 파트타임 스위트하고 신보선 씨 하셨을 때처럼 어떤 낭송을 하시는 분이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제 한 2주였나요? 한 3주 전쯤이었나요? 그때 딱 얘기하니까 뭐 저만 달랑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누가 뭔가를 읽으시나요? 물어는 보려고 그랬었는데 계속 기회가 안 돼가지고, 근데 막상 이제 딱 이제 물어볼 기회가 돼가지고 물어보니까 이번엔 없다고. 예, 그러면 내가 80분인데 80분을 예, 제가 이 한 시간이 넘어가도록 연주를 해본 거는 이번이 처음인데,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마음을 좀 다잡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연주를 하기 전까지는 한 20분 연주하고서 한 10분 정도는 완전하게 뭐 묵음을 만들어 볼까도 생각했었는데, 저기 위에 있는 저 라디오들이 묵음이 되게 되면은 배터리 세이브 기능이 있어가지고 바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음들이 쫙 하고 나오게 되는 그런 바람에 완전한 묵음을 실현하는 것 자체가 연주를 하면서 아 이게 좀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냥 80분 내리 연주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좀 당황스럽긴 했었어요. 그 낭독을 하시는 분이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예, 뭐 그런데 차라리 운전이 잘 됐다라는 생각도 들고,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주를 하시는 분은 연주를 하시는 분대로 뭔가 자기의 음을 내는데 실제적으로 말을 하는 어떤 음역 대역들은 그 연주하는 대역들하고 완전히 겹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낭독을 하시는 분도 약간 불만족스럽고 연주를 하시는 분도 조금 불만족스러운 상황들이 조금 생기겠다. 그런데 또 서로 만약에 낭독을 하시는 분이 있었다면은 그거를 서로 맞춰가지고 인위적으로 어떤 타임라인을 나눈다든지 그러면은 조금 더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내심 차라리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이게 제가 느꼈던 부분이고 아마도 그 류한길 씨나 홍철기 씨나 저나 이제 앞으로 연주를 하시게 될 최준용 씨나 이 네 명이서 이 계속 이런 즉흥음악들을 많이 연주를 하고 연주회를 같이 조직을 하고 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사운드를 바라보는 어떤 태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은 상당히 공통점이 많지만 그 공통점을 이제 뛰어넘어서 보게 되면은 다 각각의 이제 사운드를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이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아마도 어떤 소리를 바라보는 태도 자체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뒤에 다른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각각의 연주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개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최준용 씨 공연하면 또 많이 와주세요. 예. 아, 그 전에 이제 상영했던 게 미치는 페이지 그리고 베케트의 작품하고 또 이제 그 지난번에 했던 필립 가레 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때에 따라서 아예 무성 영화인데 인터타이틀 사이점악조차도 없는 무성 영화고 거기에 이제 텍스트를 낭독을 하는 거는 일종의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였고 임철민 감독님의 프리즈마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어떤 다이얼로그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리고 감독님이 이제 다시 재작업을 하신 부분들은 원래 이제 윈드 노이즈 같은 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그 소리를 초과를 시키고 거기에 이제 홍철기 씨가 다른 노이즈 사운드를 이제 현장에서 라이브 연주를 하신 거였는데 오늘 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사운드가 유실되기는 했지만 시나리오가 있고 대사가 상당히 많은 영화인데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낭독을 하더라도 설령 의도하지 않아도 본의 아니게 변사 역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약간 원래 이런 그 대사나 이런 것들이 있는 영화에 낭독을 하는 거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타이틀을 고르시고 네. 그 낭독을 네.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결정하셨던 네.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노은영 프로그래머께서 이제 이번에 한번 그동안 좀 무성 영화나 실험 영화들을 좀 해봤었는데 한국 영화 중에서 사운드가 없는 영화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근데 이게 무성 영화여도 좋고 혹은 생각해보니까 발견됐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사운드가 유실된 영화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번 김기용 감독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이제 든다고 하셔서 재미있을 것 같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영화 보시고 또 이제 흥미롭게 생각을 하셔서 이제 오늘 이렇게 하게 된 것 같고요. 예.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 지난번에 미친 한 페이지 때도 왔었는데 그때 인상 깊었던 게 그 파트타임 스윗에서 어떤 한 멤버분이 오늘 연주를 세 팀이 한 것으로 상상을 했다 그러면서 신부선 시인 말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바로 이 감독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연주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어느 부분에서 들어가는지 혹은 어느 부분에서 나와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나올 경우에는 이 감독이 이 이미지로 영화에서 어떤 말을 하는 것 같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연주를 하지 않고 이 감독이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나게 기다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게 기억에 남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미 만들어진 영화와 그 지금의 연주자들이 어떻게 호응을 하는지가 궁금했었는데 오늘 와서 진상태 선생님께서
연주를 하실 때 그 호호,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어떤지 하는 이 이미지와 내가 어떤 관계에서 연주를 해야겠다 이런 부분보다는 좀 더 연주에 충실하게 하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영화를 보았지만 이게 과연 영화인가라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다른 영화를 볼 때 나의 체감, 내가 느끼는 느낌? 감각? 그런 것과 비교해봤을 때 이건 영화라기보다는 어쩌면 오늘 진상태 선생님께서 마치 그 음악이라기보다는 소리라는 이름이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악기라기보다는 하나의 사물, 그러니까 다른 기능을 갖고 있는 그 사물을 가지고 소리라는 매체로 전환시켜서 쓰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 영화는 처음 제작되었을 당시에 그 사운드라는 것이 이 영화 안에서 어떤 기능을 갖고 그 영화 안에서 그 뭐랄까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역할을 했는데 사운드라는 게 근데 그게 지금은 소거된 채로 우리 앞에 이렇게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것을 영화라기보다는 전 차라리 영상을 그러니까 이게 필름으로 그 제작이 된 건가요? 예. 영화 이미지라기보다는 이걸 보면서 그 음악을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의 그 영사기라는 기계에 대해 상상하게 되었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러니까 마치 이걸 봤을 때 저는 어떤 자세로 이거 봐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영화를 감상한다기보다는 그 기계 자체에 대한 상상? 그런 걸 하게 됐어요. 신기했어요. 재미있는 예, 일단은 오늘 전혀 호응을 안 하셨다는 얘기. 네, 두 번째 예, 말씀하신 거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을 중간에 그 영화 보면서 연주 듣다가 했었는데 언제였냐면 그냥 문득 이건 그냥 뭐랄까 이제 특별히 이렇게 근거는 없는 그냥 약간 무리한 상상이었는데. 옆에서 이제 연주하시는 거 듣고 보고 있었고 오늘 이렇게 굉장히 어떤 디바이스나 이런 사물의 사운드를 듣고 있는데 지금 그 영사기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잖아요. 옆에서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5개가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화면을 딱 보는데 갑자기 몰래가 나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게 정말 영사기 일로 순간 착시 현상 어느 순간 예, 그 물레 이렇게 잡고 그 기억나시죠? 하는데 저도 문득 잠깐 동안 한 2초 정도 착각을 좀 했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얘기 그 말씀 주신 거 듣고 있다 보니까 그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는 저는 제가 영상들을 확인하고 체크하기 위해서 필요 때문에 사실 위로 간 거지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제가 만약에 여기 앞에서 뭐 조명을 켜놓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저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상영을 하고 여기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은 계속 뭔가 제가 여기에서 틀어지는 어떤 영상과 제가 하는 행위들을 자꾸만 결부시켜 가지고 생각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저기 위에서 물론 이제 제가 만들어내는 음악 때문에 그 음악들이 만들어내는 소리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뭔가 상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저기에다가 제가 무대를 꾸며놓으면은 그런 거를 많이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저기 위에다 해놓고 나서도 아 차라리 잘 됐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어떤 음악들이 저 장면들하고 뭐 겹친다 안 겹친다 뭐 그런 상황들보다도 저는 자연스럽게 우연하게 어떤 상황들이 맞아 들어가 가지고 그 소리가 인상에 남고 그 소리가 인상에 남기 위해서 어떤 그 장면들이 자 보았던 장면들이 어떤 도움을 준다 혹은 이제
그 장면이 인상 깊을 때 어떤 소리들을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런 기억에 더 조금 더 도움이 된다. 그런 상황들이 조금 조금씩 조각조각 겹칠 수 있었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히 괜찮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다음 뭐 일정은 조금 더 있으면 또 영상자료원 홈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또 공지가 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남아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얘기해 주신 김상태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그 집에 돌아가실 때 편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